벌써 아침이잖아. 빨리 출근해야겠네. 피곤해서 눈이 안 감기네. 성형 부작용인가 눈이 안 감겨져 왜 이렇게. 왜 문이 열려 있어? 이거 줄게 이거. 여보. 일어났어? 앉아 밥 먹게. 일어났어 여보. 어제 야근하고 와가지고 너무 피곤하네. 피곤해? 빨리 아침 전화 아침 먹고 빨리 출근해야 돼. 빵하고? 너 이거 꿀 잘라 먹어. 어제 먹던 빵 아니야 이거? 근데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거 아침에 먹어야 돼요. 아니 지금 하늘 같은 남편이 야근을 하고 가지고 지금 이렇게 속도 이렇게 비어가지고 지금 든든하지 못한데 아침 이게 뭐야? 빵 먹으면 되지. 이 빵도 밥이야. 먹으면 다 입구녕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아니 내가 뭐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침이라도 든든한 게 챙겨줘야지. 그럼 어떻게 음식이 나갔는데? 내가 다 먹어. 집에서 놀면서 밥 하나 씻으라 챙겨줘. 빠! 나는 맨날 뭐 집에서 놀아? 제일 일찍 일어나서 아침 차리고 애들 학교 뭐 유치원 보내고 애들 오기야 등기야 막 하고 나도 맨날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하고 나도 맨날 집에서 일 하거든요. 이 옆에 내가 지금 그 뭐야? 마! 맨날 집에서 노는 거 같은데 내가 볼 때 그거. 근데 아침도 이렇게 제대로 안 쳐주는 게 어딨어? 난 이제 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 뭐라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애들 보기 싫어가지고 야근이다 회식이다 이러면서 밖에서 뭐 놀다가 띵가띵가 신나게 막 소주 먹고 막 놀다가 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내가 뭐 야근이나 회식이다 그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부장님이 가자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말을 어떻게 했나? 그것도 나 비즈니스고 일이야 일. 뭐 어쩌라고. 계속 바락바락 승질 부릴 거예요. 이러다 한 대 치겠다. 이 옆에 내가 진짜. 아유 됐어. 내가 말을 말아야지. 당신이 내 입장이 돼봐야. 남편이 우리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구나 하지. 당신이야말로 집안에 애들 기치다거리 하루 종일 온종일 해봐야 내가 힘들 줄 알지? 답답해서 진짜 원. 이럴 때 몸이라도 바뀌어봐야지. 당신이 내 입장을 이해하지. 진짜 웃긴다. 누군 안 답답한 줄 알아요. 당신도 나처럼 소처럼 일해봐요. 힘든 줄 알고 정신 차리지. 그래! 당신이 왜 소야? 당신 돼지야! 이게 무슨 소리야? 깜짝 놀랐네. 아이 그나저나 내 목소리가 왜 그래? 내 목소리도 왜 이래? 잠깐만. 잠깐만. 엄마. 뭐 이상 큰 소리가 났었는데. 아빠가 왜 저기 있어? 엄마 나 빨리 밥 좀 배고파. 그래, 내 밥 줄게. 밥 주세요. 왜 그래? 엄마가 뭐는 목이 아파서 그래. 아빠 목소리 또 왜 그래? 편도선이 부어서 그래. 감기 걸려서. 둘 다 감기 걸렸어? 여보 잠깐 나 좀 봐요. 알았어. 엄마 아빠 좀 이상한데 오늘 요래. 맞아. 여보. 여보? 아니, 여보. 우리 몸이 바뀐 것 같아.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 일단 있잖아. 오늘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오늘은 당신이 나인 척하고 출근하고 내가 당신인 척하면서 집안일 할게. 알았지? 어쩔 수가 없네. 알았어. 지금 회사 늦었거든. 빨리 회사 가 빨리.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가. 다녀오세요. 엄마 회사 갔다 올게. 엄마가 왜 회사를 뭐야? 아빠 회사 갔다 올게. 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늘 아빠가 이상하다 그치? 엄마 더 이상해. 엄마가 더 이상한데. 아이 어쩌면 좋지. 일단
남편 때문에 회사를 오긴 했는데 아 몸은 왜 바뀐 거야. 그래도 집안일에 비해서는 이 일은 어? 껌이겠지. 회사 일은 뭐 별거 없잖아. 여기 맞나? 어? 어? 어. 잉여맨 어. 사원. 아. 아, 아 잘해. 네, 잘해. 네. 지금 오는 건가? 아. 네. 잉여맨 사원! 아! 지금? 아,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오는 거야? 저리 미쳤어 지금? 아, 빨리 들어가서 내가 어제 시킨 거 회계 그거 뭐야 그 서류 빨리 정리해 와 빨리 가서 뭐야 회계요? 가 정리 아, 네, 알겠습니다. 내 자리가 어디야? 여긴가? 여기겠지? 회계 나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아 이게 뭐야? 일단 서류를 적어달라고 했으니까 대충 적어야겠다. 여기다가 책을 꺼내서 회계 1, 회계 2, 회계 3. 아니 나 어떻게 적는지도 모르는데? 아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대충 쓴 척하고서 내볼까? 아유 뭐야 안녕하세요. 아 부장님 아 그래 아 저 서류 써 왔나? 네, 쓰긴 썼는데 줘봐 여기요. 자 회계 1 회계 2 회계 3 이회 사원 네 이게 지금 회계 서류라고 써서 나한테 갖고 온 건가? 회계를 쓰라고 해서 회계를 썼는데. 이래서. 네? 회사가 장난이야? 회사가 장난이야? 이따 똥을 이런 쓰레기통 어딨어 쓰레기통 쓰레기통에다 쳐 박아. 자네 지금 회사가 장난인가 이거? 아 아닙니다. 잘리고 싶어? 잘리고 싶냐고? 아닙니다. 다 써 빨리 가서. 나 빨리 나 골도 못 쳐. 그만 때리세요. 아 뭐야 어떻게 해야 돼? 회계 어떻게 하는 건데? 회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서류를 어떻게 쓰니? 컴퓨터는 뭐야? 아 애들은 도대체 뭘 찾아줘야 되지? 아유 집안이 진짜 어려워 죽겠네 이거. 나 김치랑 두부랑 당근만 주면 애들이 좋아하겠지. 애들아 밥 먹어야지. 그만 놀고 내려와 빨리. 어 뭐야 아니 이렇게 어지럽혔어 이건 진짜 이거. 아이 예 애들아 빨리 아니, 애들아 이제 집안건 이게 뭐야? 어? 왜, 애들아 일단 밥 들어놨으니까 밥 먹어 밥. 어 밥이다. 밥. 아 진짜 애들이 진짜. 아 이거 언제 다 치워 이거. 아 진짜. 밥 차리는 것도 어렵고. 아이고 애들이 왜 이렇게 어지럽히지 나 몰랐네 나는 맨날 회사만 가가지고. 이거 언제 다 치워 이거 진짜 이거 아 집안일이 끝이 없네 끝이 없어 밥하고 바로 청소하고 애들은 오늘 왜 학교 왜 안 간 거니 근데 아유 내 방 이거 내 방까지 이거 어지럽혀놨네 이거 아유 그냥 회사 출근하고 싶다 그냥 아유 어려워 죽겠네 이거 아 힘들어 아 됐다 아! 위험해! 저 조심약을 먹어! 야! 애들아! 야! 내가 이거 또 취한 또 어지럽혀놨어 이거? 어? 요루야 우리 밥 다 먹었으니까 올라가자 그래! 뿌여 아이 이거 다 언제나 치운다! 아 벌써 10시간 근무한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 너무 힘든데 퇴근 시간이 되지 않았나? 어! 새벽 2시잖아 아 퇴근해야겠다 다들 수고하십시오 저 먼저 퇴근합니다 퇴근 시간이니까요 아 힘들었다 빨리 집에 가야지 유명과장 네 아직 퇴근하는 건가? 아, 네, 지금 퇴근하고 있습니다. 아, 나도 마침 퇴근하던 길이었는데, 아, 오늘 술 한잔 하지, 같이. 술이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집에서 꽃기 같은 마누라도 기다리고 있고. 에이, 사람 거. 알만한 사람 왜 그러나 어제 다 얘기했잖아, 우리 한잔 하기로. 가자고. 아니, 그래도, 네. 아, 근데 그 회계 서류는 언제 낼 건가? 회계 서류요? 다음에 내겠습니다. 내일 그래, 술 한잔 하고 들어가가지고 집에서 생각하고 내일 쓰면 되지. 따라와. 아 네 네 아 근데 진짜 안 되는데. 아이 빨래가 돼야겠네. 아우 빨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정리하려면 한참 걸리겠네. 엄마. 엄마 나 속쟁이 어디 있어? 글쎄 나 엄마 속쟁이 엄마는 잘 모르겠는데 아유 아 왜 몰라 진짜 아이 진짜 귀찮아 죽겠다 아 이거 언제 다 이거 다 견담 이거 엄마 왜 그래 엄마 나 똥 쌌는데 기저귀 갈아입어야 되는데 기저귀 어딨어 아 저기 화장실 가봐 화장실 위층 화장실 기저귀 이거 언제 당긴담 이걸 어? 엄마 나 토끼 어딨어 엄마 잘 모르겠다니까 토끼 엄마 기저귀 없잖아 저기 기저귀 아빠도 잘 모르겠어 아빠도 잘 모르겠다고 아빠도 잘 모르겠다고 아빠야. 아니 엄마도 잘 모르겠다고 아빠야. 아 진짜 엄마도 잘 모르겠다니까 아 진짜 도대체 왜 바뀐 거야 벌써 저녁인데 그이는 언제 오는 거야 엄마가 여기 꼬집었어 오빠가 꼬집었어? 혼내줘 빨리 혼내줘야겠네 엄마 왜 그래 유루가 내 관자놀이 대고 촉을 쐈어 저 녀석이 날 죽이려고 그랬어 오빠가 속을 세우면 꼬집어도 되는 거야? 동생이고 형, 뭐 동생이고 오빠를 떠나서 사람한테 촉을 막 관자놀이 쏴도 되는 거야? 오빠 혼내줘 오빠야 유루 혼내줘 혼내줘 너도 싫어 아빠 덥지 관자놀이 또 아이 진짜 힘들어 죽겠네 집안일이란 건 나 아 오늘 하루 몸이 우리 여보랑 바뀌어 보니까 너무 힘들다 아 무슨 회계 이상한 것만 하고 퇴근하는데도 막 붙잡아가지고 나는 맨날 우리 여보가 맨날 놀다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맨날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술 먹고 아 무슨 이상한 거 타자기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느라 똥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아 빨리 집에 가서 우리 금쪽 같은 마누라 보고 싶은데 아니 마누라가 아니라 우리 남편 아 근데 어떡하지 몸이 바뀌어가지고 나 그냥 집안일 할래 근데 우리 여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동안 회사 일하면서 아 빨리 몸이 바뀌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야겠다. 아... 얘들아! 이제 늦었으니까 아빠도 퇴근할 시간이니까 빨리 자자 얘들아 알았지? 안 돼 나는 내 관자놀이를 지켜야 돼 안될 거야 빨리 자! 아니 아빠가 아니 엄마가 빨리 자라고 했으면 빨리 자 아니 요리가 총 집어넣고 무슨 애들 자자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아우 집안이 이렇게 힘든 거였다니 아우 애들 간신히 지웠네 어떻게 이걸 맨날 했지 아우 대단해라 아유
어, 여보! 왔어. 여보, 여보, 어. 여보! 어. 아, 여보! 아, 여보, 보고 너무... 싶었잖아, 내가, 정말로. 나도 보고 싶어서. 어, 내가 어, 오늘 어. 하루, 어, 집안일 해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더라고. 아침에 나야마... 마음이 심한 게 아닌가 미안해. 나야말로 회사에서 그렇게 당신이 바쁘게 일하고 막 혼나고 그러는데 정말 미안해. 아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내가 더 미안. 아 우리 다시 돌아갈 아! 수 있을까? 아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미안해. 어 돌아왔어? 어 여보 얼굴 어 어 내 몸이야 내 몸이야 목소리도 한껏 편해졌는걸 아유 어 나도 훨씬 편해졌어 어 여보 아. 내가 집안일을 해보니까 정말 알겠더라고 여보 너무 힘들었어 너무 고생 많았어 여보 어 이대로 쭉 나야말로 이대로 쭉 애들을 돌봐줬으면 좋겠어 여보 내가 정말 열심히 회사에 가서 일하고 올게 나야말로 여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막 꾸벅꾸벅 아 다 이해해 여보 미안해. 사랑해 사랑해 나, 어. 나도 사랑해 이제 싸우지 말자 Nothing to say, where all hope's been used, nobody sees.